산수와 일본에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한자가 있어요. 첫 번째 형, 신, 그리고 사. 여기에 보면 이 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형태죠, 형태.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사라는 것은 그린다라는 겁니다. 사진, 우리가 사진이라는 쓸 때 이 사자를 쓰죠. 그래서 항상 이 형, 신, 사,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각 예술의 두 가지 요소를 꼽으면 서양 미술에서는 주로 형과 색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 미술에서는 바로 형과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색이라든가 어떤 빛의 개념보다는 마음 또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수의 사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화는 바로 이형사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통해서 정신을 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사실성보다는 그림에 담긴 정신을 중요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기에 없습니다만 또 이 생과 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생이라는 것은 날생자고 숙이라는 것은 익었다 할 때 숙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우위에 있냐?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숙, 익을 숙자 그게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 산수화에서는 생을 우위에 둡니다. 마치 낡은처럼 보인다. 약간 허드레 보인다. 그리고 숙은 이제 그 어떤 형이 이 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물에 익었을 때 이제 숙의 경지가 나오는 것이고 신이 물에 익으면 생의 경지가 나온다. 생, 낡으시다는 그런 또 개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동파 시인이자 또 이분도 화가이기도 했죠.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보면 이분도 회화이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특징을 가장 다음 시간에 나오면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눈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물하게 그리는 그래서 이분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 그러니까 이 형태 형태로 그림을 논하면 그 식견이 아이들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형태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형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추상의 개념 유협의 문신조로 그건 뭐 중국의 모전인데 심지어 동양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보면 이 유협의 문신조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어긋나는 그런 역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창작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총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주저리 막 이렇게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어떤 언어를 이용을 해서 뭐 시를 쓴다거나 글을 쓸 때 문단에게 답변을 핵심만 갖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이 동양 미술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바로 이 유협의 문신조롱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리설란도, 추사가 그린 부리설란도죠. 난초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난초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초꽃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뜻하지 않게 참모습이 드러났다. 문을 닫고 마음 깊은 곳을 찾아보니 이것이 바로 유마의 부리설이다. 유마라는 게 아주 중국의 고승인가 봐요. 설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라는 건데, 이만 뜻을 부평가선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난처에서 봤던 어떤 난처의 이미지, 심상, 정신적인 이미지, 그거랑 실제의 난처가 딱 들어맞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사가 오랜만에 이렇게 난처를 탁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어떤 난처를 그리고 난 뒤에 감흥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실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선비의 기계, 꽃꽃학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난초의 어떤 고고한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낸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유마가 고승이 아니라 거사예요. 제가자. 유마 거사예요. 고승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네. 유마 거사죠. 이름은 유마고. 네네. 네. 네. 고승은 이 저 승리할 때 승자. 넓은 아주 네. 유명한 승자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고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들이 승발음하고 이 승발음을 잘 끊어놓습니다. 또 이런 또 왕미라는 또 유성시장하는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산수를 그리는 것은 성의 구역을 정하고 천하의 지역을 구역하며 산이나 구덩을 표시하고 하천의 흐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수화를 그리는 것은 풍경을 그리는 것은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형태보다는 이 산수에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운 그런 것들을 그려야 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유한이라는 또 비평가는 근무실모론을 얘기했는데 근무실모라는 게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미세한 진짜 멀틀 하나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다 보면 실모 전체 모습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중국의 화원은 참 멋있는 게 보면 이 화원이 거의 시예요 시. 이게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밝은 달빛에서는 멀리 바라볼 수 있어도 장글씨를 쓸 수 없으며 안개 자욱한 아침에는 장글씨는 쓸 수 있어도 멀리 바라볼 수는 없다. 심상을 벗어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트럭 하나에 힘써다가 그 모습을 잇는다. 한 쏘는 사람은 작은 것을 겨누고 큰 것을 버린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산수화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 핵심만 추출해서 그림에 반영해라. 네, 그런 뜻을 이렇게 시적으로 정말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보셨던 고람전기 있죠? 매화 초옥도 그림. 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때 당시로 보면 그 고람전기가 나이가 젊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산수화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지금 봐도 진짜 요즘 그림이라고 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그렸는데, 이분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잖아요. 근데 추사 김정희는 형은 진짜 개무시했어요. 그림의 당시 정신, 선비적인 정신, 그걸 이제, 그런 추사 김정희는 뭐, 권귀, 문자향이라고 그러죠. 책 읽은 어떤 그런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인품 같은 것들, 기운 같은 것들, 그걸 이제 설기라고 얘기하고 책에서 나오는 기운, 뭐 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람전기가 자기가 지난번에 아까 보여줬던 그런 그림은 이 추사 김정희한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만 들고 가서 가면 그때 당시에 그 추사 김정희가 굉장한 파워였대. 그래서 그림을 들고 가면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방점을 찍어준대요. 그 방점을 많이 받아야지 그때 당시에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 들어보면 계산 포뮬라라는 건데 포뮬라는 게 안개가 짙게 띄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악천후의 그림 네,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 그 글씨라든가 이런 거 보면 조금 붓으로 그린 것 같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산수화가들은 그런 어떤 선비, 맑은 정신, 기운,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벽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슉슉슉 그리기도 하고, 네. 그걸 이렇게 지도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손으로 이렇게 벽을 묻혀가지고 슉슉 그리는데 이거는 바로 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쫙 그려서 이렇게 가니까 추석인데, 아, 잘 그렸네. 그러고 이제 칭찬을 했겠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매화 초옥도가 훨씬 더 세련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신을 중요하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전혀 사실적이지는 않죠. 그야말로 이 형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숙주, 신숙주는 좋은 산수화를 보면 가로서 지낼 때가 된다. 인간 탈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라는 것은 그림을 얘기하겠죠? 산수화를 보면 얘기하고 지는 실제 산수. 그러니까 그림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그림이 더 좋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이 산수화는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그려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필요 없이 이게 훨씬 더 간략하고 훨씬 더 많은 기운이 있고 이 마음이 많이 반영되고 정신성이 살아있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 딸은 칭찬해 준다고, 야 멋지다,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한테 왜 칭찬이겠어요? 여기겠어요? 사진은 사진들의 특징이 있고 그림은 그림들의 또 특징이 있는데 자꾸 그림을 그리면 저 사진을 찍으면 자기들 마음이 너무 이거 그림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림을 사진의 위계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림이 위에 있고 사진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편으로는 살짝 또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훨씬 더 후기 연중도 시대 때 실학자죠. 예. 박지호는 비슷한 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림이 밑에 있죠? 왜 그림이 실제를 닮아야 되냐? 이 자연 풍경에 있는 자기의 정신, 마음, 경외, 이, 경치밖에 뜻,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림이지,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은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 되게 뭐, 하나의 꽃 속에는 수많은 태가 있다. 속이는 색과 흉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한다. 그러나 달사는 그 속에 있던 광과 태를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거고, 태라는 것은 뭘까요? 조금 더 어떤 자퇴할 때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의 어떤 깊숙한 인면까지를 들여다 본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까마귀 얘기를 합니다. 예남 박지원이 그게 열하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까마귀를 그리면 무슨 색깔로 그릴 것 같아요? 전부 다 까만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속인 대로 내가 까만색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까마귀 자세하게 안 봤죠? 까마귀를 자세히 보면요, 파란색이고요. 빛을 받으면 맞아요. 푸른 빛도 돌고 아주 호묘한 그 이 까마귀 털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게 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막 무지개빛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막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까마귀는 사람들은 다 까맣게 그리는데 정말 이 까마귀를 제대로 보면 까만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네. 형과 태가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 그러니까 형이라는 것은 네. 하나의 어떤 사물의 겉모습. 겉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는 우리가 자태할 때 그 전체적인 어떤 모양,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모양,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산수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조선시대 그런 어떤 산수화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있게 참 재미있게 잘 썼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수를 비슷하게 그린 산수화보다는 함축적 회화원으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산수화가 더욱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림은 가짜이기에 진짜처럼 데리고 애쓰기보다는 그림으로서 정신과 기술을 담아야 하며 따라서 간소한 표현으로 대상이 무엇인지 또한 그림에 의해 정신적 내면이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훌륭한 그림이라는 것이 박지원의 견해였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수화는
추상적인 게 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또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화 뭉쳐라고 해서 글씨 쓰는 부서로 같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뜻이 뾰족하기 때문에 선 위주로 그림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서양, 그 대신 서양의 무슨 목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면까지 다 같이 이렇게 책을 입힐 수 있는데 훨씬 더 용이한 도구다. 자, 이것도 이제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조선 후기의 젊은 화가들 보면 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기도 보면 아까 25까지 살았는데 이 친구도 보면 22, 29에, 29에. 이게 그 산수도 화철인데 여기도 보면 나뭇가지가 틈을 막 꺾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산수 풍경에 담겨있는 그런 아주 맑은 기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서기, 권기, 문자향 같은 것들이 배어나오는 이 사람도 추상인들의 제자입니다. 또 보면 굉장히 움츠이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동기창이라는 화가 명나라 화가 잘 아시죠? 중국의 대표적인 산수 화가고요. 또 시성화에 응했고 그리고 이 그림을 산수화를 이 남종화와 북종화로 이렇게 분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종선이라는 게 있고 북종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불교 선불교에서 이 남종선 두 분파가 있는데 남종선은 우리 도노라는 개념 아시죠? 예, 일순간에 깨닫는 개념. 예, 그래서 산수화를 남종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남종선에서 얘기하는 일순간에 깨닫는 그런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남종화라고 얘기를 했고 북종선은 뭐예요? 점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치열하게 점수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해서 그렇게 해서 깨닫는 과정 절차를 계속 밟아가면서 뭔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지난한 과정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깨달음 그걸 이제 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창은 대표적인 문인이고 당시에 파워 엘리트도 명나라의 파워 엘리트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 그 화가들을 화원 화가들 이를테면 신분이나 좀 중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화원 화가들의 그림을 북종화라고 얘기를 했고 문인화 문인화를 남종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종화와 북종화는 보면 사실 그림으로 보면 북종화가 훨씬 더 사실적이고 멋지죠. 채색도 이렇게 많이 했고 훨씬 더 사실적이고 네, 그리고 이 남종화는 문인화니까 아무래도 색도 좀 색이 뭐 깨끗해야 약간의 어떤 숨은 담책 그이가 이제 먹으로 많이 이렇게 그렸고 사실성 그 사실성보다는 어떤 이 정신적인 가치 그림에 담긴 그런 것들을 중시한 것을 이제 남종화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이 동창이라는 화가 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과 소화는 젊어서는 공교하고 늙어서는 반박해야 하는데 공교한 것보다는 반박한 것이 낫지만 또 공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들의 수양을 또 강조를 하죠. 물론 형보다는 신이 훨씬 더 우위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신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형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기도 중시하다, 기본기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동파, 동파가 얘기를 필세가 험하고 문체가 눈이 부시도록 보았으나 늙으면서 점차 노숙해져 마침내 편리하고 담백한 것을 이루었다. 산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 정신적인 개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이렇게 후위에 도태입니다. 그러니까 산수화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성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개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수화의 어떤 깨달음에 관계되는 구도의 미학으로서의 산수화 강의를 할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창은 인물하고 굉장히 잘 그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동기창이 그린 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이렇게 그렸죠. 동기창 자화상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동기창이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동기창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 강산 추제도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크죠. 137cm나 됩니다. 이 가로폭이. 네, 그런데 동기창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오는 한지 있죠. 한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이 조선에서 사신이 오면 이렇게 황제한테 바치는 선물 보따리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림 팔아가지고 그 한지를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 온 한지에다가 그림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장 있죠?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조선 국왕의 인, 국왕지인이라고 이렇게 요 중국 한대한테 그 중국의 사신들이 선물을 보내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 특산품 인증샷이죠, 이때는. 아니, 그걸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작품에는 인장이 찍혀 있는 그림이 뭐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조선에서 그런 한지를 좋아했고, 제가 이 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뭐, 그을같이 매끄러운 조선의 한지를 구했는데, 아, 그림이 참 잘 그려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내용에다가 이렇게 서문에다가 그걸 썼다 그래요. 그만큼 이 조선의 한지가 굉장히 아주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거는 좀 뭐 많이 좀 느껴졌지만, 보면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갈랑갈랑하게 그리면서도 굉장히 또 사실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구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봤던 마음 단발령 동네의 경제 정선의 그림이고, 자, 이거는 정선 이 부대사람이죠. 이인문이 그린 단발령 망금관이라는 작품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그렸는데, 이거는 이인문은 이를테면 화원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인 계급이죠. 중인 계급이죠. 화원하. 그러니까 뭐 궁궐에 속해 있어가지고 무슨 임금님 행차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전속 사신사 같은 개념. 그런 것들을 옛날에 이제 주로 화원들이 했죠. 근데 이 작품도 참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사실적이죠. 여기에도 보면 단발령을 이제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정선은 양천전쟁까지 했으니까, 뭐, 그 우리나라는 선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건 화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훨씬 더 선대에서 그린 작품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수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서양화, 서구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운화가와 화운화가의 그림과, 네, 문인화가의 그림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또 사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의 입장에서 이 원근법과 사실성에서는 참 자유롭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어떤 그 사진 속에도 어떤 이, 뭐, 어떤 눈을 자극하는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의 소소한 풍경에서 뭔가 훅 치고 들어오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삼수화병 풍경사진에 이 부분을 첨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풍경사진가 중에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아, 이 사람, 네, 그럴 텐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범한 풍경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평범한 풍경을 비범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수잔 순탁이 얘기했던 노을을 보면 이제는 노을이 실제 노을, 노을지는 풍경을 보는데 그게 사진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떤 너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이 풍경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뭐 요즘 제가 틈만 나면 그 EBS 계속 그 재탕 삼탕 해먹는 세계를 가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든 또 우리나라 뭐 자연 다큐멘터리든 보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돼서 이제 웬만큼 정말 화려하게 않으면 아 그거? 어 그래 나도 이런 거 있어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시각의 내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내가 자기가 아무리 이게 화려하고 좋고 아름답고 그래도 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풍경 그러면 일단 실정을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어 미술 평론을 할 때 뭐라 동물이 어떤 처음에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그런 어떤 심리학으로 동물 심리학으로 미술 미평을 하나 서양의 미평가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한테 장난감을 툭 던져주면 처음에 강아지가 이렇게 만져보다가 냄새도 맡아보고 네, 탐색을 과정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재미로 수만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 장난감도. 그래서 오래 갖고 노는 장난감일수록 그 장난감은 좋은 장난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경 사진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딱 봐서 이렇게 아 좋다 이제 그러지만 왠지 또 아, 그런 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면 쉽게 시점을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각의 내성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네, 사진을 찍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 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가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매일 올라오는데 우리가 가끔 안 보면 어떻게 덜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뭐 색깔도 좋고 그런 풍경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제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훅치고 들어오는 그냥 일상에서의 풍경이라도 오히려 유명 관광지, 유명 출사지를 찾아가서 찍으면 그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거지만 그냥 자기가 사는 일상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작업들이 훨씬 더 풍경사진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이렇게 탑이 하나 있죠? 이게 어디 가면은 그 거돈사라고 있어요. 원주에 가면 거돈사고 폐사지예요. 그러니까 성강이 이제 남한강으로 연결되니까 강원도의 어떤 집산부들이 대부분 그 성강 근처로 모여서 남한강을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옛날 큰 절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용준의 문화, 나의 문화유산 박사계도 나오는데 그 거돈사, 흑법사, 보단사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그 거돈사에 보면 이런 보물이에요. 3층 석탑 하나 있고 거기에 또 뭐 하나 있고 이제 이런데 이게 여기에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별입니다. 별. 밤에. 네, 밤에 찍었어요. 별.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탑 위에 구름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여기 한 30초 동안 조리개를 제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에 있다가 탑 뒤로 이렇게 스쳐가서 구름이 흘러가는 흔적이 이렇게 났고 여기에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고도서 탑 별거 아니고 네. 그렇지만 요거 하나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제 사진 갖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흘러가는 이 구름이 마치 어떤 그 폐사제에 관한 의금의 시간성 같은 개념, 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개가 꼈는데, 활당 깬 건 채 아침에 이제 안개가, 물안개가 쫙
그런데 이것도 좀 자세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있던 예, 여기에 있던 이 버섯에 이게 백로 예. 백로가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이게 탁 날아올랐는데 여기에 물 파문이 이렇게 일고 있어요. 그래서 막한 가운데 이제 아, 새한바가 이렇게 탁 나는데 그 풍경이 뭐 이런 새벽에 와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뭔가 어떤 어떤 순간적인 뭔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날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좀 뿌옇고 물 색깔도 좀 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이 또 들어가니까 내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흥 같은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흑백으로 이렇게 반전했습니다. 마침 또 새가 흰색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새벽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수평선입니다. 이거 수평선이고 여기에 이제 산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 어디 놀러 갔는데 막 비가 오고 난 뒤에 갑자기 그 구름이 쫙 몰려오는데 예, 그 소나무의 어떤 이미지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소나무를 이런 식으로 한번 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제가 그 산과 바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다에도 산의 패턴이 있고 산에도 바다의 패턴이 있다. 그래서 저 산의 능선을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능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은 보통 렌즈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400mm로 찍었는데 굉장히 멀리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산은 제일 가까이 있고, 여기 있는 더 멀리 있고, 갈수록 저 멀리 있거든요. 멀리 있는데, 400mm 망원 렌즈로 약간의 어떤 원근폭을 줄인 거죠. 원근감을 줄여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능선들이 살아나면서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건 한겨레에서 찍은 뭐, 겨울산이라는 건데, 이렇게 겨울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해가 내려주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 겨울산의 동안극 네, 그런 어떤 느낌 네, 그런 동안극의 느낌 마치 쉬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을 한번 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지금 이렇게 이 사진들을 보면 크게 화려하거나 막 문을 잠가고 그렇지는 않지만 좀 은은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해주는 뭔가 이런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와 명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경 사진을 만든 그런 정신을 배울 때 우리가 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감탄의 개념보다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진. 사실 말장난 같지만 감탄이라는 말하고 예, 감동이라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예, 감탄은 그야말로 와 좋다 그러고 한번 이렇게 감탄을 하면 지속적이에요. 예, 하지만 감동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술 작품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 뭔가 이렇게 이 좋은 예술 작품도 이해되기 전에 전달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기 전에 전달된다. 우리가 갤러리라든가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딱 들어서면 사실 그 작품을 다 이해해서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딱 들어서자마자 뭔가 툭 치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색채 덩어리거나 명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너무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가려주고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뭔가 어떤 이 산수 경문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의미를 담고 네,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감탄보다는 감동을 주는 그런 개념의
사진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도의 미학으로서의 어떤 산소화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면 네, 앞으로 풍경 사진을 계속 네, 현대화 돼가잖아요. 현대 사진가들이 구현하는 어떤 풍경 사진의 세계. 뭐 풍경 사진이라기보다는 풍경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뭐 화려한 자연 풍경을 얘기하는데 그 자연에 담긴 뜻을 네, 나름대로 사진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네,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